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고 2024년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해마다 12월 마지막 밤에는 새해 소망을 기원하고 희망찬 각오를 다지기 위해 해돋이 명소로 향하는 차들로 동해안 고속도로가 복잡해집니다. 해돋이 여행은 짧은 시간에 먼 길을 오가야 하므로 숙박업소가 많고 숙소와 해변이 가까워야 하며 해변 주차장의 여유와 일출 이후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피곤함을 풀어줄 맛있는 겨울 먹거리들이 넘치는 지역을 택하는 것이 실패 없는 해돋이 여행의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나라 가장 동쪽 해돋이 명소인 포항 호미곶은 용맹한 백두산 호랑이 꼬리에 해당하며 연평균 가장 먼저 해가 뜨는 상징성 높은 일출 성지입니다. 예로부터 구군 상승을 상징하는 최고 명당 자리이자 역동적 기운이 넘쳐나는 곳으로 해돋이 관람을 위한 완벽한 환경이 조성되어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일출객들이 전국에서 모여듭니다. 상생의 손 위로 힘차게 솟구치는 일출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일출 장면으로 손꼽힙니다. 동해안 최대 수산시장 죽도 어시장과 대개 경매장이 있는 구룡포 수산시장이 긴 거리에 위치합니다. KTX와 고속도로 덕에 수도권에서 가장 쉽고 무난하게 갈 수 있는 동해안 대표 해돋이 명소 강릉 경포해변은 교통과 숙박, 관광 인프라들이 고루 발달하여 일출 이후 연계 관광을 즐길 만한 코스들이 많아 동해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아쉽게도 전면에 상징적인 실루엣 배경은 없지만 백사장이 넓고 길어 자리 다툼 없이 일출을 볼 수 있으며 해변역 주차 면적이 턱없이 부족한 점도 참조사항입니다. 해가 뜬 이후에는 강릉의 상징 커피와 다양한 먹거리들이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릉 정동진은 동해안에서 가장 인지도 높은 해돋이 명소이자 일출에 최적화된 국민 해돋이 명소로 정동진에서 새해 소망과 각오를 다지기 위해 전국에서 일출객들이 모여듭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해변을 리모델링하면서 상징처럼 여겨왔던 범선의 위치를 일출 각도에 불리한 곳으로 옮겨 그림 같던 일출 장면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음이 아쉽습니다. 비록 핫스팟은 바뀌었지만 해변은 매우 넓고 길며 해변역 기차역이 있어 영동선 열차 이용이 가능한 유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정동진은 강릉과 가까워 일출 후 강릉에서 더 많은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속초는 연말과 새해 휴가를 보내기 좋은 곳이라 대표 해돋이 명소인 영금정 부근은 이른 새벽부터 분주해집니다. 영금정은 속초 도심에 위치하며 두 개의 정자로 핫스팟이 분산되어 아름답고 안정된 구도 사이에서 그림 같은 해가 떠오릅니다. 만약 영금정이 좁으면 등대 전망대와 등경 방파제에서 아름답고 힘찬 일출이 보장됩니다. 동해안 최대 수산물 시장이 있는 겨울 속초는 발길 닿는 곳마다 먹거리가 넘쳐납니다. 삼척과 동해시 경계에 위치하는 추암해수욕장 촛대바위 일출은 애국가 영상에 등장할 만큼 구도가 훌륭하고 위상이 높은 곳으로 인생샷 일출 장면을 담으려는 여행객들의 발길이 사철 이어집니다. 하지만 새해 일출을 보기에는 전망대 면적이 좁아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새해 첫 해를 맞이합니다. 해운대 외곽 달맞이곡의 너머에 위치하는 송정해수욕장은 그림엽서에나 볼 수 있는 완벽한 구도를 보장하는 해돋이 명소입니다. 아담한 크기의 죽도 끝 정자 사이에서 떠오르는 붉고 둥근 해가 솟아오르는 장면은 유명 화가가 그린 풍경화에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고 감동적입니다. 긴 해변에 많은 숙박시설이 객실에서도 오션뷰가 가능한 곳이라
송정이 사계절 인기 일출 명소가 된 지는 오래전부터입니다. 남해 독일 마을 아래 물건하는 남해에서 새해 휴가를 보내는 관광객들에게 멋진 일출로 희망찬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다른 해돋이 명소와 달리 바닷가에 나가지 않아도 독일 마을이 위치한 높은 언덕에 서거나 도로나 차 안에서도 물건한 방풍님과 폭우 너머로 떠오르는 균형 잡힌 구도의 일출을 한눈에 넣을 수 있습니다. 바다의 용이 되어 외부를 막겠다는 유언에 따라 수중릉으로 만들어진 문무대왕릉 바위 옆으로 떠오르는 일출은 일반 해돋이 명소와는 다른 좀 더 장엄한 감동이 전해지는 곳입니다. 11월부터 2월까지 문무대왕릉 바위 주변에서 일출각이 형성되어 더없이 완벽한 일출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주변에 숙박시설이 없는 것이 단점입니다. 성산 일출봉 정상은 전망대 구조상 멋진 일출을 감상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며 일출봉 옆 넓은 광측이 해변에서 일출봉 옆으로 뜨는 해를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돋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성절반이 일출 명소인 우도의 조용한 해변가나 차 안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것도 뜻깊은 해돋이 여행이 될 것입니다. 연평균 일출이 가장 빠른 곳은 포항 호미곶이지만 새해 부근에는 울산 간절곶이 좀 더 빠릅니다. 울산 간절곶은 1월 1일 동해안에서 맨 먼저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다는 높은 상징성을 가진 곳이라 많은 해돋이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4km 떨어진 진하해수욕장의 명선도 일출은 구도가 빼어난 유명 일출 명소인데다 숙박시설이 최적화된 곳이라 간절곶이 열차는요 진하해수욕장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